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영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매번 살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역사하심, 그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급히 화요성령집회에 오다가 이 머리가 헝클어진 걸 보고 머리를 좀 만지려고, 할렐루야, 캐비넷에 있는 발을 하나 꺼내서 손에다가 거품을 내서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만졌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면도할 때 바르는 크림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지름길을 찾아서, 숄컷을 찾아서 빨리 은혜도 받고 빨리 모두 이루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빠르고 빠른 것, 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이고 아껴서 이 최고의 것을 창출하고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제적 원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주를 찾고 주를 사모하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주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찾은 줄 믿습니다. 자꾸 제 머리만 주시하지 마시고, 닦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커다란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스토리만을 따지고 보면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 지체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저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일까? 그런데 어쩌면 뭐 그런 지체, 그 지체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심지어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 알리지 말라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34절 말씀에 초반부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새 계명일까? 분명히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돕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분명히 이 레위기서의 구약에 존재하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이 계명의 내용이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되며 분리된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느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눠서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의미의 내용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의 성취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 계명을 보시면은 이웃사랑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웃사랑의 목적 달성,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웃사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떠한 이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며 내 실체를 여러분들 스스로 안다면 더더욱이나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안에서의 그 어떤 일시적인 용서와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용서와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한 위선적인 행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용서와 사랑은 내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행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타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간의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위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그 오래전 제가 섬기던 곳에서 이 도시 가운데서 그런 이 동네 가운데서 늘어나는 그런 불황자와 늘어나는 그런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그만 그러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둘씩 그 돕는 그런 사역을 조그맣게 시작했었어요. 사역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늘어나고 점점 더 체계화되고 규모와 사이즈를 늘려서 이제 하나의 사역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시 정부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하는 가운데 저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했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위세요. 그런데 이 그분에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보이시고 저는 이제 굉장히 육체적인 그런 육체를 많이 쓰는 그런 노동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가서 뛰고 그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체질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뭐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잊고 있다가 나중에 어떠한 시체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에 대한 기사가 조그맣게 보도가 된 것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맨 밑에 아주 조그맣게 제 이름이 잠깐만 언급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이 더 이 높이 쓰여지는 본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지체가 그렇게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지체가 괜히 와서 이걸 흔들고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냐고 흥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긴 뭐가 있어. 거지 같은 인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는 쿨한 것처럼 뭐 간단하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이거 뭐 호들갑을 떨고 그래.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미 벌써 온갖 분노로서 가득 차 있었고 본인이 누구인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에 들인 이 투자한 시간과 공이 들인 공이 얼마나 되는데 그 섭섭함이 한번 제 안에 물밀듯이 치고 들어오니까 저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사역을 eventually 그 이유로 인해서 물론 그 이유 때만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역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 굳어졌던 제 마음, 삐뚤어졌던 제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자신만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과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일까요? 누군가 나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인정을 한다면 갑자기 하던 일이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 힘을 통해서 이러한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치 못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거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먼저 그 사랑을 행하고 이행하고 베풀어주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체험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체험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음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가 얼마나 이 간절한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이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품지 못할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해 주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우리는 스스로 이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스스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다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항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섬김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고 어려운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나는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의 삶이 나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없기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용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누구를 지금 내가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하며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용서를 받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절실하게 구해야 할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덕적 상위자로 군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발 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이라는 관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관심 어린 신앙 안에 서로를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냐?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필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필요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그러한 이 외면적인 그러한 필요만을 채우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내면적인 필요를 바라보고 그 내면적인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관찰을 통해 실체를 보게 되고 그런 서로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관찰을 그리고 관심 어린 관찰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씻겨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있어서 이 세족, 즉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을 따라하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 당시 노예도 하기 꺼려워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발을 닦아주는 것. 스스로 자칭 종이 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의 발을 그냥 닦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낮아져 섬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더러운 발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씻겨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발 씻김을 당하는 자는 무력함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 씻김이란 것, 이 발 씻음이란 것은 씻김을 당할 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아무런 곳으로도 내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발 씻음을 이 당하는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내 자신을 온전히 그의 손에 맡기고 의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인생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뱀에게 이 저주를 내리셨죠.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신토록 너희가 평생토록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에서 났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흙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죄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밟고 다니는 발 자체를 더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 흙을 밟고 다녔던 그 자체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밟고 다니는 그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죄악으로 덮인 인생들을 깨끗이 씻겨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낼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섬김도 헌신도 용서도 사랑도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실체가 폭로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수강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다른 지면을 적실 수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가득 채운 바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며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목숨까지 내놓으며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인될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법이에요. 내가 제일 무력하고 내가 제일 더러운 인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고백처럼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낮아져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교회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고 예배를 조금이라도 드렸던 분들,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었던 분들 가운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 자체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번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자연스럽게 폭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심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그러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서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입술로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진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설사 내 안에 넘어짐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 안에 실패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좌절함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 의지가 내 이 결심이 얼마 안 가서 깨지는 한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실패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부인되어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겸손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내가 끊임없이 이 부인되어질 때 내 안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함,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하는 사람이요 내가 먼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입어야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그 자리에 내려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우리는 해보는 것이에요.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애를 써보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최전선에 뛰어들어가야 해서 그 치열한 전방에 나아가서 반드시 뛰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내가 사랑해 보았는데 진짜 그 사랑이 배신으로 얼룩지고 내가 쏟아부었던 그 사랑의 결말은 정말 씁쓸했어 라고 여기면서 그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나니까 심히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쏟아져 부어 정말 내가 진실되게 내가 보여주면 삶을 통해 보여주면 이 친구가 변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싫은 냄새 한 번 안 하고 내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아니 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을 부었던 것 그만큼 반의 반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은 채 되려 내게 돌아온 것은 배신. 제가 이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 섬겼을 때 집을 나갔던 친구 이 비행 청소년들을 좀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이 긍휼하게 여기고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자취하는 이 방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함께 먹여주며 제가 이제 잠깐 일을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는 이 집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없는 살림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제가 저도 그 없는 살림에 그 용돈 꼬깃꼬깃한 그 용돈을 그래서 손에 쥐어주고 전날 그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해서 팁을 받은 그 돈으로 그 친구들을 고기를 먹여주고 누군가에게 고기를 먹여준다는 것은 저에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전에 그 저와 저희 친구들이 고사모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고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러면서 정말 고기를 원 없이 한번 먹어보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다. 우리 빨리 천국 가야 된다. 고기 뷔페, 헤븐리 뷔페 막 갑자기 지금 배가 고파집니다. 막 그런 것들을 이 혼자 생각하면서 막 그래서 막 제가 못 먹는 거를 다른 이들에게 먹여주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었어요. 아직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납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영어권 친구이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볼 일은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볼까봐 누군가 이야기해줄까봐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제가 쏟아부어줬던 그 사랑과 그 헌신. 그런데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배신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TV부터 컴퓨터 모든 것을 제가 아끼던 제 가죽 벨트까지 심지어는 제 비상금을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서 다 들고 도망갔어요.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이 양육하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저희 학생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교육자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러한 웃음과 또 거칠해적인 그러한 인사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 내면 속 깊은 곳에는 씁쓸함이 있었어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이들에게 완전히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내 마음을 닫아두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제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깨달음, 내 인생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진 깨달음만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 자신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온통 아픔으로 가득 차 정작 사랑하기를 스스로 먼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베풀어진 그 사랑의 천분의 일 아니 아예 누구 그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사심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스스로 서는 것이라고 내 의지로 내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여 누군가를 사심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성장은 완전한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적 성장은 완전한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total depen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립하여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분만을 의지해 가는 것을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끝까지 사랑하지 말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배신이나 유다의 배신, 다른 사랑받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했던 제자들의 등돌림마저도 다 덮으시겠다는 놀라운 영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즉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등을 돌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리어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을 직접 그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겠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염원,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완성시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모든 율법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택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완성시키겠다, 포기치 않으시겠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넘어져요.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믿는 것이에요.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It's not the passion of me, but the passion of God that drives me. 죄송해요. 영어가 막 나왔는데 제가 왜 영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가운데 온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와이프를,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이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목사관에 있다가 잠깐 설교하러 나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와이프의 생일을 지난 4, 5년 동안 한 번도 셀러브레이트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목사관과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와이프는 왜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나의 생일에 한 번도 없었느냐. 뻔히 아픈 건 알면서. 그런 그 와이프가 물론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는 좀 미운 거예요. 귀엽게 표현해서 미운 것이지만 그렇게 닥달하는 부인을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고 싶은 거죠.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나요? 이런 건 방송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감정, 순간적인 상황, 돌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해야 라고 내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겠다고, 완성시킬 수 있겠다고 누가 감히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부어지는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만약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기에 내가 변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변질된 내 모습을 보면서 오염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나의 사랑을,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주저앉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적절한 나를 다시 온전케 만드시겠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심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점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 잠식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시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그런 진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돌진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하며 아버지 사랑을 같이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쳐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경험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나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가득 채움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공간이 항구할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움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결단하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